설마. 진짜 맛있겠지? 응,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맛. 바나나. 과자다. 유치원에 과자 가져오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우리 나눠 먹자. 좋아. 나도 먹어. 또 안 먹고 이따가 선생님한테 이르려고? 아니야. 그럼 이거 먹어. 진짜 맛있어. 초콜릿 맛있다. 거봐, 맛있다니까.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다. 내가 좋아하는 율동 시간이야. 난 선생님 보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진짜 좋아. 지우야, 왜 그래? 선생님 가려워요. 어머, 지우야, 일로 와. 어쩌지? 지우 많이 아픈가 봐. 여호! 내일은 소풍 가는 날. 내일 소풍 갈 때 이거 만들지. 와, 내가 좋아하는 초코과자가 두 개야. 지우랑 하연이도 좀 줄까? 민준아, 지우는 안 되지. 왜? 지우도 민준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치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해 봐봐. 아까? 민준아, 지우는 과자나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왜요? 과자나 고기를 먹으면 몸이 가려워지고 아프기도 하거든. 맞아, 아까 그랬지? 나랑 같이 과자 먹어서 지우가 막 간지러웠던 거야. 과자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지우는 안 됐다. 맞아. 근데 민준이가 과자 먹는 거 보면 또 먹고 싶어질 거야. 그럼 지우 몰래 먹으면 되잖아. 에이, 과자 먹는 것 때문에 지우는 빼고 놀려고? 수박으로 바꿔주세요. 수박? 엄마, 지우랑 나눠 먹을 거니까 아주 아주 많이요. 이것 봐라, 나 과자 4개 가져왔다. 우와, 근데 이거 보면 지우가 먹고 싶어 할 텐데. 지우 과자 먹으면 또 아파서 막 울고요. 하윤아, 과자 가져오면 안 되는데. 왜? 과자 가져오면 지우도 먹고 싶어 하잖아. 그냥 가져가서 먹자. 안 돼. 너는 이거 다 줄게.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하윤아, 제발. 과자는 안 돼. 수선아 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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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원으로 출발. 예. 빨리, 빨리. 선생님은 저만 찍으셨어. 오늘 소풍 가서 과자 말고 수박 먹자. 그럼 지우도 가렵지 않고 우리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칫솔 준비. 짜잔 짜잔. 치약을 쭉.
잘해.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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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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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치카 치카 저쪽도 치카 치카 혀를 룰루룰루 물을 룰루룰루 룰루룰루 배 깨끗하게 안전하게 나를 지키자. 여기서 힘쌤이 준비한 우군 불군 힘쌤 퀴즈. 과연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고 난 후에 칫솔은 어떻게 할까요? 화장실에 두고 와요. 그래 그 화장실에 두고 오는데 자 그 전에 이 칫솔을 흐르는 물에 이렇게 살살살 씻어주세요. 오, 얼마나요? 이 칫솔에 묻은 치아 거품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나면 물컵에 딱 꽂거나 아니면 칫솔 거리에 슉 걸어서 이 물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말려주세요. 왜냐? 칫솔이 축축하면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와! 떼고리는 세균 싫어요. 뭐? 제 칫솔에 세균이 올 수 없도록 바짝 말릴 거예요. 좋아.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우리 힘차게 놀아하면서 치카치카 양치해볼까요? 네. 좋아요. 치. 위 아래 위 아래 치카치카 치카치카 옆으로 옆으로 치카치카 치카치카 이쪽도 치카치카 저쪽도 치카치카 혀를 룰루룰루 물을 룰루룰루 룰루룰루 배 깨끗하다. 기대해야 되는데요.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유치원 친구들에게 씩씩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루명진입니다. 영어 이름은 루켓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진이 엄마 송향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명진아 안녕. 그런데 명진이 영어 이름이 루카스래요. 루카스. 루카스. 아니, 영어 이름이 있는 거 보면 명진 친구 혹시 다른 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미국 뉴헤이븐에서 살다 왔어요. 와우, 미쿠. 아, 그럼 아, 명진아, 우리나라 왔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 한국 유치원. 우리 명진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유치원을 꼭 다녀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유치원을 못 가고 우리 집 유치원만 보다가 최근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유치원 너무 좋지. 그러면 명진이는 우리나라 유치원을 다녀보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이스크림 놀이랑 친구들 만나고 좋았어요. 아, 좋았겠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한국 친구들은 내 새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많이 놀자. 미국 친구들은 내리야, 윈센, 소요, 리아, 더 치즈보이, 아이원, 더 치즈보이, 더 치즈보이, 아이원하고 마비미씨, 아미스 오.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우리 명진 친구, 친구들이랑 같이 도서관도 가고 싶고 또 많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이었어. 우와, 인생! 뭐 이 정도 가지고. 자, 그럼 명진 친구, 아, 너무 고맙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가지고 가고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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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함께한 우리 집 유치원 다들 어땠나요? 있잖아요, 떼구리는 친구들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랑 더 신나게 막 놀고 싶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토토리는 손도 잡고 싶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싶어요. 그래, 흠쌤도 너무너무 그러고 싶지만 친구들, 아직은 안전하게 서로 거리 두기 기억하죠? 나도 그리고 친구도 위해서 아직은 조금만 참아요. 알았죠? 네, 알아요. 또또리가 저한테 간식을 나눠주지 않아도 또또리가 떼구리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또또리도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떼구리랑 간식도 나눠먹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재밌게 놀 거예요. 맞아. 자, 그럼 오늘의 방과 후 놀이. 노래.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기. 오? 자, 우리 친구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예쁘게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가족이라면 응?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 형, 그리고 또 누나. 아참, 그리고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아빠, 큰이모, 큰이모 다 있잖아. 그래. 우와, 더 표현하라면 정말 많겠다. 괜찮아. 맞아. 그러니까 천천히, 점심 먹고 천천히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힘쌤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린 내일 아침 9시 40분에 힘쌤이랑 놀고 싶은 친구 이야기 여기부터라. 하나, 둘, 셋, 예! 예!